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포항 블루밸리에 분양 신청을 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50여일이 지나면서 한옥 고도 보존지구의 복구 작업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전체 복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달부터 대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대게 잡이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포항 구룡포항에서 첫 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경제의 동력으로 기대됐던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에 분양 신청을 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과 조선 등의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관련 기관은 타겟 기업을 정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스코 이후 첫 국가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밸리. 현재 공정률은 43%로 공단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포항 사업단이 1단계 산업시설 용지 19필지 137만 제곱미터를 지난 9월 말 분양 공고를 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한 업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개통한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효과도 없었습니다. 주 업종이 철강과 조선업인데 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공장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지 않느냐. 특히 타이타늄 소재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6월 포항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서울에 본사를 둔 MTIG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상공계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기업 유치 활동을 해온 포항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타겟 기업을 약 300개를 선정해서 특히 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분양이 지장을 받으면서 1단계보다 63%나 많은 2단계 분양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오는 2019년 목표로 한 공단 준공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포항의 희망인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에 입주할 기업이 없다는 것. 침체된 포항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나면서 한옥 피해가 컸던 고도 보존지구는 복구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 전체 지진 피해 복구율은 아직 65%로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 황남동 일대 고도 보존 육성지구입니다. 오래된 한옥이 밀집해 기와 피해가 많았는데 복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기와 기술자들이 부서진 기와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진흙을 깨 새 기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에서 왔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도 보존 육성지구 내 기와 피해를 입은 200여 채의 한옥은 이달 초까지 복구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도 보존 육성지구는 경주시와 우리 전국에 있는 문화재돌봄 삽당과 군병력이 연일은 1,500명이 동참해서 이번 주가 되면 이 지역은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부서진 기와 지붕 때문에 비가 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피해 주민들은 이제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이 지진이 날 때는 너무 막막했는데 뭐 어떻게 일반인을 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고. 하지만 전체 경주 지역 피해 복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한옥 2,800여 채 가운데 34.5%인 990여 채는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공시설도 복구율이 5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 발생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42억 원의 성금은 다음 주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3일 대본연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의연금 지원 대상자 4,226세대에 대해서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50여일째 유례 없는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경주 시민들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친박이 주류인 대구 경북 정치권도 동력 상실과 함께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친박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친박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앙 정치권에서의 위상 추락으로 앞으로 대구 경북의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동해안 항구는 다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 구룡포항에서 열린 대게 첫 위판 현장에 이규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들어올린 바구니 안에 살아있는 대게가 가득합니다. 크기와 종류별로 대게를 분류해 위판장 바닥에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위판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세 마리. 옷으로 손을 가리고 낙찰가를 제시하는 중매인들.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와 중매인들의 빠른 손놀림은 볼거리입니다.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대게가 위판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포항 구룡포항에서만 5천 마리가 넘게 입환됐습니다. 아직은 대게 살이 꽉 차지 않는 시기여서 비교적 싸게 팔렸고 박달 대게 등 최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조금 쉽게 말해서 물은 게 물게다 하는 게 거기에 지금 일단 한 5천 원 선에서 입찰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청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한 지금 7, 8천 원 선에서 지금 입찰이 거래됩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동해안 항포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겨울에 와가지고 구룡포에도 이제 개가 있으니까 오셔서 개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동해안 대게철은 12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의 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서 울릉항 여객 부두가 빠져 울릉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릉항 기본계획은 2014년 정부 용역에서는 해군과 해경부들을 비롯해 국가 어업지도선과 여객부두 한 선석이 반영돼 추진됐지만 울릉공항 건설로 해상 여객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 7월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울릉군은 도동항 접안시설의 월파로 지난달에도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되돌아갔다며 새로 건설되는 울릉항의 파도로부터 안전한 여객부두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18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올해 65살 이상 인구는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했고 2018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가구는 경북 전체 28.6%를 차지하고 이 중 43.7%는 독거 노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현대제철의 기업 신용 등급을 기존의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해 포스코와 신용 등급이 같아졌습니다. 무디스는 차입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의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으로 현대제철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된 포항운하 주변 상업용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내일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7개 블록 25필지 2만 5천여 제곱미터로 판매, 숙박, 위락과 관광 휴게시설 등이 들어서며 입찰 예정 가격은 3.3제곱미터당 530만 원에서 720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 낙찰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포항 양덕지구 안에 중학교 한 곳과 초등학교 한 곳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포항 양덕중학교와 양석초등학교 부지 소유자인 중흥건설로부터 최근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그동안 학교용지 소유권 소송으로 학교 설립이 지연돼 왔는데 교육청은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학교를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 감정평가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학교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항 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은 포항시 대송면 송동리 마을과 장흥동 지역의 고압 송전 선로를 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송면 송동리 마을에 인접한 철탑 4기는 마을 옆으로 이설되는데 예산 17억 원은 전액 한전이 부담하고 장흥동 철강공단을 지나는 송전 선로는 한전과 포스코가 반반씩 부담해 이설합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은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죽도시장 개풍약국에서 어시장에 이르는 400m 가운데 마지막 남은 100m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백승주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자리에서 경주 지진의 피해 복구 지원과 내년도 주요 국비 투자 사업에 필요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목표했던 국비 12조 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금요일인 모레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맑게 개면서 보시는 것처럼 시정이 참 좋았습니다. 다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드디어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면서 얼굴이 시리도록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주가 0도, 포항이 4도로 하루를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5도 내외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이 되면 대부분 1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째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새벽 한때 비가 예상되는데요. 반면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3도, 영덕 2도, 포항 4도, 경주 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 14도고요. 포항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는 새벽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8도, 독도 10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가을 여행 주간인 이번 주까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학부모 행동과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이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양식 경주시장과 시의회가 지진과 원전 재난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월성원전 지진 안전성 평가가 시급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고 추가 건설 문제도 중단돼야 하지만 경주시와 시의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방사능 방제 물품 배급, 경주 지역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 등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이라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늘 경주 황성공원에서 희망날의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날의 차량은 모두 120대로 한수원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증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 등 하원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도서벽지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 더함 희망날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자력 4호기에 대해 앞으로 33일간 제14차 계획 예방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4호기는 저압 터빈 분해 점검을 시작으로 발전 설비 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와 정비를 실시하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5일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오피니언 리더 중앙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을 비롯해 문화, 예술, 관광, 정치, 경제 등 각계 권위자 24명을 초청해 호찌민 엑스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리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내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맞춰 열릴 예정이어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과격하게 항의한 포항 스틸러스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주심 판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최순호 감독에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 들어가 심판에게 욕설을 한 이르윈 코치에겐 3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대기심에게 심하게 항의한 양동현 선수와 인터뷰하는 상대 선수에게 잔디를 던진 배슬긴 선수에겐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등산을 갔다 80대 주민이 실종 이틀 만에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영덕군 달산면 88살 윤모 씨가 산행에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자 영덕소방서는 어젯밤부터 100여 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던 중 오늘 오전 11시쯤 헬기에서 구조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구조된 윤 씨는 산소에서 바람을 피하며 체온 유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관련자와 연루된 간부 공무원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혹으로 예천군이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 인가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